쌤 아빠는 아침부터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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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장난기가 넘쳐요. 아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왜 이래? 아빠!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또? 아 그렇지! 한 번은 정이 없지! 한 번 더! 왜? 역시! 어우 벤들리 도와줘! 어머나! 야 올리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아 자식들아 왜 이래? 아 참 고생이 많아요 쌤오빠. 해도 끝이 없어요. 따르르 오, 왜 또? 설마. 아야. 아야. 아, 저기. 아, 어떡해 너 어떡해. 아! 소리 너무 리얼한데요? 아, 너 진짜 감기 올라오는 거야. 아우. 야, 이거 봐봐. 아, 얼마나 똑한데 이 지금 기계 들어가잖아. 그거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가? 어머! 야, 얘들아, 뭐해? 뭐해, 너? 아우, 장난꾸러기들. 야, 여기서 먹는 거 아니잖아. 침대에서 다 묻잖아. 아, 난 못 살리겠다. 윌리엄 또 뭐해, 거기 안에? 있는 거야. 저 알 수 없는 장난들. 근데 진짜 정신 없어. 아유 정말. 야 거기로 가야겠다. 어디 가요? 어디? 너 가보면 알 거야. 애들 둘이 있다 보니까 성향도 다르고 막 아 너무 힘들어요. 상동이도 그렇고 대박이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오늘 윌리엄하고 벤틀리 굉장히 큰 기대돼요. 대체 어디 가길래요? 주세요. 주세요. 아까야 내가 아니 일단 뭐 예? 맛있는 거 네?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 할 수 있어? 어 시켜봐 부르고 앞에다 앞에 해줄게 오 오 맛있겠다 조금 더 커면 할 수 있어 맛있어요? 먹을 거 있을까? 기분 좋아 체험해 옥수수 옥수수 맞았어요 아이 형 거랑 똑같아 잠깐만 여기 너도 작잖아 난 커 아니야 너 형보다 아직 작아 야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옥수수 먹네 응? 내가? 옥수수를 먹었었다고? 옥수수를 먹었다고? 우는 거 기억나? 어디 가본데요? 나 애기 때였어 너는 애기 때 벤틀리는 벤 태어나기 전에 어디지? 왔어 얘 어디 있었어? 예? 어. 엄마 배 안에 있었지? 어? 배 안에? 엄마 배! 아, 저 때가 언제예요? 아유. 여기 옛날 집이네? 어? 한옥이다. 아, 아, 이 한옥 집 보니까 뭐가 떠오르나 보다. 이 용도야, 어구, 놀자. 야, 너 어디, 너 요즘 사극 보니?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 이거 할머니한테 배웠어? 아 할머니한테 배웠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전통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야, 한옥에 도착했는데요 아, 안돼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일까요? 윌리엄 어? 누구야? 친구들이 야. 있나요? 누구야? 형? 누구야? 형 왔네. 어! 아! 지난번에 생일 파티 때 만났던 친구들 하율이 강우 맞죠? 벤도 누나 만나서 너무 좋구나. 잘 지냈어? 네! 들어가자. 조심히 들어가자. 미끄러우니까. 조심 조심 어머나 여기 뭐하고 놀까? 잡아봐요 이렇게 한옥은 저렇게 마당이 있어서 뛰어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죠. 아주 그냥 신났네 이제 너가 앞에 해 내가 너가 잡을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거라 아마 더 반가울 거예요 절대 못 잡을걸 아유 고마워
시끄러운 것이냐? 어? 이 목소리 익숙한데요? 익숙한데? 이놈들 누구지? 뭐예요? 아! 뭐하는 놈들인데? 아! 훈장님! 훈장님이 거기서 왜 나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보기만 해도 눈물이 절로 흐르는 호랑이 김봉곤 훈장님이거든요. 아, 오늘도 난간이 예상되는데요? 누구냐? 소영입니다. 죄송이고 뭐고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떠들어? 귀여워요. 땡큼 들어와. 이거 분위기가 들어오래. 신나지 않은데? 큰일 났다. 지금 빨리 들어가자. 추우니까. 어렸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서워. 아니 지금 애들 한껏 긴장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아가 혼자 살면 안 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벤틀리는 처음 와보는 건데 직감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죠. 어떡하냐. 이곳은 바로 옛 조상들이 배움을 얻었던 서당인데요. 애들아, 서당이 오늘 환영해. 자, 애들아, 일단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 누나 옆에 앉아. 누나 어디 있어? 형. 형이야, 형. 누나 아니야, 거기. 형이 야, 형. 에이, 형이야. 여기 누나지. 긴장해 가지고. 나오셨어. 아니, 훈장님이 기침만 했는데도 애들이 초 긴장 상태예요. 이 기운이란 게 있죠. 오랜만입니다. 애들 데리고 오셨네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잠깐 빠져 있으시오. 알겠습니다. 애들아. 네. 원장님 얘기 잘 듣고. 네. 눈 청소 좀 할게. 어머나. 지금 믿었던 쌤 아빠마저 가버렸어요. 야, 이제 완벽하게 뭐 기댈 구석이 없는데요? 살짝 애교를 지금. 넌 누구냐? 윌리엄 손 들어봐. 아, 네 동생이냐? 네. 그 동생 달래야지. 울지 마라 이렇게 좀 해봐. 저도 무서운데요? 저도 무서운데요? 제 코가 속잔데요? 윌리엄 너는 훈장님 알잖아. 저 훈장님 아닌데요. 아니, 윌리엄 아니야? 저 훈장님 아닌데요. 그거나 같이 뭐. 너 몰라? 제가요? 저기가 받는 적이 있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들어가자. 가만히 있어봐라. 아니, 사실 윌리엄이랑 훈장님은 구면이에요. 처음 만날 때도 아주 간절했잖아요. 내가 언제 선 생겼냐? 버려졌냐? 아, 끝내 친해지진 못했어요. 기억 안 나? 날 것도 하는데. 날 것도 같아? 네. 아, 그래. 잊어버릴 수 있지. 거기서 봐. 네 동생은 저기. 에이야, 이리 와봐. 훈장이만 들어와봐. 싫어? 어른한테 누가 반말하라 그래. 맞아. 벤이 아직 존댓말을 잘 못하잖아요. 윌리엄. 아, 어떡하냐. 반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 바로 근데 왜 네 동생은 훈장이한테 반말을 해? 안 되겠다. 훈장님한테 혼나야 되겠네. 너 이름 뭐냐? 팽. 팽? 팽이요? 팽팽. 아니요. 뭐라고? 배터리? 팽팽. 아, 배터리? 팽팽. 그래, 배터리. 그러면 윌리엄, 광우, 하율, 그리고 배터리? 옳지, 잘하네. 오늘 이제 서당에 왔으니까 네. 서당은 뭐 하는 근데. 곳인지 알아? 공수 배우는데? 그렇지, 공수도 배우고. 또? 아, 세보. 세보? 세보. 아, 세배하는 거?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네. 배우는 거. 아, 옳지. 아, 이놈들 똑똑하네.
아, 절 할게요. 아, 절. 갑자기? 절 주세요. 참 나와. 일단 절 하는 거 보고 훈장님이 한번 해봐. 그러면 세트 많이 받았어요. 바라는 게 있죠? 세트 많이 받았어요. 지어놓은 바라. 어? 누가 가르쳐줬어 그런 절을? 새벽 누가 가르쳐줬어? 아빠. 그 아빠도 절 하는 걸 공부해야 된다. 아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자, 서당에는 너희들 같은 어린이들이 와서 네. 공부를 하는 거요. 누구한테 네. 하냐면 훈장님한테. 맞아. 훈장님 뭐예요? 훈장님 뭐 하는 사람 같아? 공부하는 사람 같아. 공부하는 사람? 네. 아, 공부하는 사람. 배터리는? 훈장님 뭐 하는 사람 같아? 전혀 생각해. 오히려 지금 배고플걸요? 나의 자양. 나의 자양. 뭐야? 갑자기? 이 분위기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머, 아니, 훈장님이 애교에 녹나봐. 근데 왜 반말해? 나의 사랑. 요! 오! 욕을 하네. 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와. 어? 저기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옷이 또 있어요? 배틀리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러면 훈장님 한번 안아주고 가야지. 어떻게 훈장님이 반하셨다, 우리 벤틀리에게. 아,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쫄래쫄래 도망가. 옷 다 갈아입었으면 나오느라 맹자전 양해 왕하신 대왕 왈수 부른 절이래. 안녕히 하세요. 안녕히 하세요. 아가 도련님들! 아주 그냥 배울 준비가 제대로 됐네. 뒤로 가고 일로 오고. 지정석 어. 자리까지 있는데. 아 우리 배터리 어디 갔어? 배터리 왜 애기는 안 나오냐? 배터라. 배터라. 숨어서 보고 있어. 애기는 무섭대요. 무섭대? 훈장님이 네. 낯선가 봐요. 무섭죠. 쉬어. 쉬대. 누나가 데리러 왔는데도. 안 온대요. 안 온대? 네. 윌리엄도 훈장님이 무섭다고 생각하냐? 아닙니다. 훈장님 안 무섭지? 네. 사랑해요. 야 어머나. 제가 또 사랑합니다. 무서운 귀여워요. 애들이 여기 네. 와서 무서우니까 예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애교를 배우고 있어요. 애들 참 보는 눈이 있구나. 광대가 승천하셨어요. 내 사랑. 또 나의 사랑. 헐지. 얼른 나와. 나오는 나오잖아요. 아 이쁘다. 어 거기 앉아. 마음을 여는 거 이렇게. 배터리 거기 앉아. 아 귀여워. 야. 그러면 지금부터 훈장님한테 네. 선비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준비됐냐? 네. 그래. 그러면 서봐. 다 서봐. 어 애기 너도 서봐. 옳지. 딱 서서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뭔가 형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한다고? 옳지. 공수 따라해. 공수. 공수 따라해. 수. 그렇지. 거기에 따라해. 공수. 오 잘한다. 공수. 공수. 옳지. 맞아. 배틀이 잘했다. 칭찬받으니까 더 좋아요. 이제는 훈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자 쉬고. 왜냐면 약간 컨닝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유 또 엎드리니까 노곤노곤해. 배터리는 자냐? 서서. 서서. 옳지. 자.
시작. 선생님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뱀만의 박자가 있어요. 뱀 박자. 아, 잘하네. 너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잘했어. 광우는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다성입니다. 아, 이다성. 그렇게 말하라 하면 안 돼. 자식들이 부모님 이름을 말할 때는 이 다자 성자를 쓰십니다. 이 다자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자. 이 다자 성자입니다. 광주시입니다. 그렇지. 박수 쳐. 잘했잖아. 아빠. 아빠 이름 뭐야? 샘. 샘. 그래, 샘. 반말 하지 말고. 샘이요. 아빠 이름 뭐야? 릴리야. 아빠, 아빠 이름. 샘. 샘. 샘자. 어? 민자. 어? 민자. 그렇지. 샘, 박수. 민자. 제대로 맞춰주십니다. 열을 알아요. 아, 잘했어. 그러면은 저기 윌리엄은 본관이 어디요? 아, 자. 응암동 KBS 본관. KBS 본관. 아, 훈장님 다가가셨어요. 제가 가봤어요. 재산 받았어요. 본관은 그것이 아니고. 네,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뚝딱 그러면 우리는 샘이야 이렇게 성을 만든. 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거기가 본관이요. 벤틀리. 이거 잘 써야지 머리에. 팀장님 보이게 딱 써봐. 이제 조금 향기가 오고 있어요. 아빠야 모두 잘 써. 어. 야야 샤야야 야야 샤야야. 어, 고마워. 팀장님도 벤틀리 사랑해. 나중에 불리하다 싶으면. 네. 애교가 바로 그래. 정좌. 정좌. 팀장님 봐. 정좌. 잘했어. 이렇게 앉을 때는 이런 앉는 예절이야. 예절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훈장님이 간식을 준비했어. 간식. 와! 어, 그래.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뭔지 알아? 땅땅. 강. 강. 훈장님이 맛을 한번 볼게. 얘 이름이 깨옥춘이요. 깨옥춘. 누가 와서 먹을래 이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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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대박자. 느렸어. 광호부터 와봐. 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옳지. 그렇지. 그럼 누가 할까 그다음. 저요. 저요. 한 박자 쉬고. 돼요. 어? 그래, 윌리엄. 어, 어. 오케이. 윌리엄 2등. 어, 어떻게 벤틀리 좀 늦었어요. 아, 늦었어. 다음엔 좀 빨리 들어봐. 감사합니다. 아이, 아유, 잘했어, 잘했어. 이게 순서인 걸 이제 알았나? 그 다음에, 자, 누가 먹을래? 들어서 지금이야. 벤틀리. 왜? 저? 아니. 줄까? 안 돼. 왜? 안 먹고. 안 먹어? 왜? 벤틀리가? 빨리 안 줘서 삐졌어? 응. 삐졌어? 응. 삐졌어요. 삐졌어? 응. 아니, 이놈이. 삐졌대요. 뚝.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응. 아프다, 엄마. 우리 가족 가서 먹고. 흔드는 줄 알고? 아니. 아니, 아니, 같이 주려고. 아니. 아, 배철이, 아, 무슨 소린지 알겠어. 네가 어리니까. 네가 어리니까. 아우, 어리니까. 아우. 아, 훈장님이 지금 어쩔 줄 몰라하시네. 알았어, 알았어. 아우, 아우. 배철아. 자, 알았어. 무슨 소린지 알았어. 일로 와. 이거 가지고 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아, 눈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가. 말은 안 먹어도 하는데 들고 왔어요. 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런데 지금 유리가 줄 게 없다 해서 말아요. 아직 안 가져왔는데. 나 못 받았어. 아니,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원래 하나 남아야 되는데 윌리엄 어디 갔어 이거? 벤틀리요. 벤틀리 하나. 벤틀리가 먹었어? 벤틀리가 왜 벤틀리 가져갔어? 두 개 가져갔어? 네. 어, 뭐야 저거? 그거 가져갔구나. 아가야, 줘야지. 너 뭐 하는 거니? 맞아,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해. 벤틀리 정신 차려. 실수. 어? 옳지. 옳지. 미안. 그래, 그래. 바로 사과하고 나눠줬어요, 누나한테. 네. 아유, 그려. 어때? 맛있지?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했는디 밥 먹을 시간이 왔다. 어, 배틀 밥 안 먹을 거야? 땡큐요. 땡큐요. 밥 먹는 예절 있지? 너무 떠들려도 안 되고 알았지? 네. 조용히 정좌하고 딱 기다려. 정좌. 정좌. 허리 쭉. 정좌. 옳지, 잘했어. 예,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쌤 아빠가 준비한 서당 맞춤 간식인데요. 우리 단맛이 한 대에 다 모였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어요. 아니, 근데 잘 먹겠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굉장히 의젓해지고. 와, 공부 후에 먹는 간식이 더 꿀맛이죠. 그럼요. 오, 팥죽을 저렇게 또 직접 떠서 벤틀리가. 맛있어. 맛있어. 시켜서 먹고. 네, 이거 초콜릿 국인가? 아, 색이 비슷하죠? 네. 아, 초콜릿이 아니군요. 그렇지. 이거 팥죽이야, 팥죽. 누가 먹는 거야, 팥도? 호랑이가 먹는 건데. 그 전래동화를 아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무섭나? 호랑이가 무섭나? 선생?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 거짓말. 다 봤어? 나는 너를 계속 봤어? 너를 계속 봤어? 내 꿈 같죠? 뭐야 뭐? 내 꿈에 네가 왔어? 아니 뭐야 갑자기? 침에서 놀라고 있는 거지? 오빠도 안아주는 거야? 넌 예쁘니까 나라도 한 번 안아줘. 어머나. 우리 벤틀리는 그러던지 말던지. 밥들 많이 먹었냐? 밥들 많이 먹었냐? 어머, 큰일 났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밥 먹는. 윌리엄 어디 갔냐? 윌리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아니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뭐다는 것이냐? 어? 남녀 칠세 부동성 몰라? 5세예요. 벌써 남녀 칠세 부동성이. 맞네. 아, 5세라서 5, 5살이니까. 이거 부정을 못 하시는 운전인 거. 가만 있어봐. 넌 뭐다냐? 이놈이 밥을 먹으라 그랬더니 얼굴로 먹었네요. 주먹 뒤에 있는 얼굴. 음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놈들 안 되겠다. 정리하고 또 이제 수업해야지. 알았냐? 일벤져스의 서당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